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일상 회복의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모두 발언을 보면 고통이 큰 업종, 그리고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방역을 완화하겠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기준을 세우겠다. 접종 증명제 도입 시 미접종자도 배려를 하겠다. 일상 회복 단계를 구분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을 비중 있게 감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초안이 나오는데 자, 지금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의 방역 조치를 과연 몇 단계에 걸쳐서 어디서부터 완화할지 이걸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김부겸 총리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함의가 이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제 보이는데요. 일단은 고통 큰 업종 그리고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방역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고통 큰 업종은 이 방역과 관련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막아놓은 곳이거든요. 유흥업소라든지. 네, 유흥업소라든지 아니면은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시설들이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막아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고통 큰 업종과 감염 위험 낮은 시설부터 방역 완화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점은 고통이 큰 업종에 영업시간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겠다에 이제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되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고요. 그럼 거기까지 그것과 연관된 게 이제 두 번째예요.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기준을 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전폭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의 위험이 있지만 방역의 위험이 있어서 지금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했던 시설을 풀면은 당연히 방역면에서 보면은 약간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접종 완료자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방역당국이 가지고 있는 큰 기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한 달 전부터 방역당국의 관계자들이 백신 패스 도입의 가능성들을 이제 타진을 했었던 겁니다. 접종 증명제 도입 시 미접종자도 배려하겠다라는 부분이 그것과 지금 얘기를 궤를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궤를 같이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코로나 특보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일상회복을 할 때 단계적으로 할 텐데 단계적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변수가 오히려 확진 환자 숫자라기보다는 중환자가 얼마나 나와서 우리 의료체계에 얼마나 부담을 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치명률이 높아지는 방향인지 낮아지는 방향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방역 단계를 더 풀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할 때 더 오픈을 할지 아니면은 그 오픈의 속도가 좀 더 더딜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라는 게 이 김부겸 총리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조대로 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구체적인 안이 짜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이겠습니다. 예. 강 기자님 중요한 말씀을 하신 데다가 제가 약간 설명을 더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는 김 총리께서 우리 방송을 좀 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하나는 김 총리께서 이 말씀 하셨거든요. 고통이 큰 업종을 먼저 배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고통이 큰 업종은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흥시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흥시설은 일단 집합금지를 완전히 해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제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계신 것 같아요. 명시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를 유흥시설이라고 딱 못을 박아봅시다. 그러면 유흥시설은 백신 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신 미접종자가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라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자들만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이 감염이 되면은 본인이 돌파 감염이라도 전혀 증상이 없어서 검사를 하기 전에는 감염 사실을 심지어는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심지어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는데 접종을 안 하신 분이 백신 패스를 들고 유흥업소에 갈 경우에는 이분이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흥업소 하나만 제가 지금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흥업소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냐면은 자 여태까지 고통이 컸으니까 이제 집합 금지를 해제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업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백신을 접종 안 하신 분들이 이용하시게 되면 이분이 혹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PCR 검사를 아무리 하고 왔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기간에 돼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기간에 그 머무는 동안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히려 이렇게 고위험 시설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들만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도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업주분들도 훨씬 마음 편하게 장사하실 마음 편하게 일을 하실 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 이런 점들을 당국도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그 안에서 이게 지금 김부겸 총리의 모두 발언도 약간 지금 모순되는 지점들이 안에 그러게요.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다음 것도 그러면 궁금해지거든요. 백신 패스 그러니까 접종 증명제 도입을 할 때 미접종자도 배려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왜 모순되는 게 있냐면 일상회복위원회에 방역 전문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방역에 1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지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택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일상생활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방역 전문가들은 굉장히 답답하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또 목소리를 높이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양보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딱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단서가 지금 이 김부겸 총리의 모두 발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저는 이제 몇 차례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가장 중요한 디폴트가 무엇이냐면 백신 접종자는 운신의 폭을 좀 더 넓혀주고 백신 미접종자는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시간 제한을 했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업종들은 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역면에서는 이 구멍이 뚫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구멍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은 주로 누구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냐면은 백신 접종 완료자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중증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치명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방역을 풀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은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높아지는 바이러스 밀도를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최진 아나운서님께서 며칠 전 방송에서 비유를 하셨던 것처럼 총알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백신 맞은 사람들은 다 방탄조끼 입고 헬멧 쓰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맨몸으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역당국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균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 총리께서 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클럽이나 유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는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클럽이나 유흥시설같이 밀집도가 아주 높으면서 심지어는 이제 비말도 굉장히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실내 밀집시설은 백신 패스, 그러니까 PCR 음성 확인서가 있다고 해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페는 다르다는 거예요. 카페 같은 데는 오히려 방역당국이 환기나 이런 것들을 잘 권고하고 하면서 백신 접종 안 한 분들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라는 거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김 총리께서 이런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막 섞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리께서 우리 방송을 보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헷갈려셔가지고 완전히 이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되면은 정말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가면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카페는 괜찮습니까? 카페도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용을 하고 백신 접종 완료 안 하신 분들은 테이크아웃 하시면은 서로 좋은 거죠. 서로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뭐 핏대 세우실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 제가 이 10월 1일 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그 공청회 때 토론자로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랑 의견이 똑같았던 분이 누구냐면은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아, 저 강양구 기자는 정말 너무나 강경파다라고 눈살을 찌푸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저랑 의견이 똑같았던 분이 누구냐면은 자영업자 대표에서 오신 분이 저랑 의견이 똑같았어요. 마음 편하게 장사하고 싶다. 네, 자영업자를 대표하러 오신 분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백신 패스 도입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백신 패스 가지신 분들만 업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는 겁니다. 왜냐? 예. 왜 아는 거냐면 백신 패스 없는 사람들이 오면은 상호간에 긴장도가 높아지죠, 당연히. 불편한 지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불편한 지점들이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그런 분들이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이 유행을 주도해가지고 다시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 다시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지점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피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여요. 그렇게 되면 뭐 그 늘어나는 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다시 우리 이거 좀 문을 닫고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다시 역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쪽으로 갈 확률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 확률이 없다. 이제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그냥 제로라고 봐요. 우선 제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사망자가 500에서 1000명이 나온 거예요. 이러면은 국민들이 당국이 무슨 조치를 하든지 간에 받아들이실 겁니다. 국민들께서. 그러는데 그냥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더라도 위중증 사망자가 지금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이나 예. 지금의 한 두 배 정도 나온다고 예. 해도 국민들께서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갔는데 이거를 다 그냥 스탑하고 뒤로 돌아간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차근차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잘 이루어져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갖고 있는 용어의 철학적인 의미를 제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방역 당국이 말씀하던 첫날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계적 일상회복 결국 방역을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 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바이러스하고 같이 사는데 그냥 나도 좀 양보할 테니까 바이러스 너도 좀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 그냥 같이 살 이게 위드 코로나라니까요.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은 그런 철학이 아니라니까요. 단계적 일상회복은 뭐냐면은 바이러스를 우리가 통제하면서 일상회복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드 코로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1,000명, 2,000명씩 사망자가 나오지도 않겠지만 1만 명, 2만 명씩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을 거라는 게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위드 코로나죠. 이게 왜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겠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예. 하면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질문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좀 이제 걱정하는 상황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확진 환자가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늘어남의 여파로 의료체계에 조금 부담이 되고 이 치명률이 좀 높아지고 사망자 숫자가 좀 늘어나면 분명히 다시 거리두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언론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요. 거기에다가 또 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실패 상황으로 규정을 해야 또 이득을 보는 정치인들도 있을 테니까 아마 정치인들도 일부 거기에 가세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계속 조이는 건 괜찮지만은 한 번 풀었다가 다시 조이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 거기에다가 진짜 여러 가지 반발을 무릅써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쉽지가 않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지난 2년 가까이 방역을 해오면서 이제 그 이제 굵직굵직한 분기점마다 사실은 혐오의 대상이 있었어요. 예. 혐오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어두운 면이에요. 자 국면 국면마다 사실은 그분들이 꼭 원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한 다음에 전 정치인, 전 언론 그리고 상당수의 시민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타깃을 했던 집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겨울에 확진 환자 늘어나고
사망자 늘어나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자들 영업시간 제한하고 집합금지하고 학교 문 닫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은 근데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유행을 주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백신 안 맞은 사람들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히려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을 중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패스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분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우리가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한 번 더 짧게 체크를 해보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정부가 재택 치료를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택 치료 중인 60대 환자가 병원 이송 중에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서 일상 회복이 돼서 재택 치료가 확산이 되면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개연성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 우리가 살펴볼 게 한 두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선 하나는 이송을 할 때 앰뷸런스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통보를 했는데 앰뷸런스가 늦게 왔어요. 왜 앰뷸런스가 늦게 왔냐면은 보통의 앰뷸런스가 온 거예요. 예. 이 감염 환자를 이송하는 앰뷸런스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망하시게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지금 우리가 재택치료를 할 때 70세 이하면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고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원하면 재택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셨으니까 이분이 재택치료를 하신 거예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러는데 계속 이제 모니터링은 했겠죠. 그러면서 네. 본인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하나는 이송과 관련한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얘 왜 그러느냐면 60세 이상이니까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50세를 초과하신 분들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분은 집에 계시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죠? 제도적인 문제를 좀 보완하더라도 일선병의원에서도 예.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재택치료를 하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병의원이거나 아니면 지정된 병원에서 항체치료제를 받으신 다음에 이분은 집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택치료가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인 경우에는 바로 위중증으로 가기 전에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같은 거를 쓰시고 집에 계셨다고 하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일단은 이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면 보건소 쪽에서는 고령이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는 걸 권했는데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부분 한 가지 체크를 해보고 그러면 관련해서 여쭤볼 건 확진이 된 상태에서 일선 병의원에서 항체 치료제를 치료하는 게 가능할까요? 확진자라고 하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 텐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초기에는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조금 지나면은 독감 시즌을 보내듯이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병의원을 안 가나요? 가잖아요. 또 독감에 걸려도 내가 견딜 수 있으면 학교도 가잖아요. 또 막 마스크 하고 온 막 아이들이 같은 반에 있잖아요, 이게.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가 초창기라서 잘 모르니까 모든 감염자를 꽁꽁 그냥 싸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가더라도 그렇게 할 거야, 아마. 그러는데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이런 개념 자체를 다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감 시즌처럼 보내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인 경우에는 일부 감염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없다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